우와. 진짜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미세먼지까지 있대요. 최악의 날. 지금은 4시 16분이고요. 오늘은 집안일 데이를 할 거예요. 좀 빨래도 개고 빨래할 것도 하고 폼이 더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폼이 황태 국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황태가 강아지한테 엄청 좋다고 해서 약간 보양식처럼 만들어주려고 폼이를 위하여 만들어주고 일단 오늘 할 거는 그거예요. 집 정리를 쫙 하는 거. 아까 사온 것들 정리를 좀 해주고 포미를 위한 거.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식량. 제가 좋아하는 프리티링 후르트링 골든 그래놀라 플레인 요거트 아사이베리 파우더가 있기 때문에 얼린 블루베리랑 같이 해먹으려고요. 다음 스무디 해먹을 바나나 이렇게 끝. 폼이 황태국 만들려고 포스팅 좀 찾아보고 있어요. 강아지 보양식 황태국 요렇게. 아까 마트 가기 전에 보니까 준비물이 뭐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노른자랑 황태. 아 마트에서 황태채만 사왔어요. 2시간 정도 물에 황태를 불러주고 1시간에 한 번씩 두 번 갈아줬대요. 2시간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좀 짜주고 요게 맞아. 요게 중요해요. 가시 제거. 황태를 살짝 뒤집어주다 보면은 가시가 올라오는 게 보이면 제거하면 된대요. 약간 이렇게 까야 되구나. 쪼그라드는 게 보이면 노른자 넣고 보글보글. 포미가 노른자 엄청 좋아하니까 잘 먹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을 좀 받아오고 면보는 좀 빼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지? 지금은 언니가 줄 수 없어. 54분이거든요. 5시 50분쯤에 한번 물을 다시 갈아서 좀 더 불려야 되겠어요. 불리면서 소금기 빼기. 그래서 표준건조, 구김방지, 동작. 이쯤엔 여기 와서 먹어요, 제 침대 위에서. 아이쿠. 좀 많이 불었다. 색깔도, 물 색깔도 많이 변했죠. 그리고 한 6시 50분에 또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일단은 포미 황태국 만들기 두 번째. 아구야. 그 방 구조를 좀 바꾸고 네 번째는 청소를 하고 브이로그는 저녁부터. 지금은 엄청 집중이 안 돼서 저녁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옷 정리를 해봅시다. 정신없이 뭐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지났어요. 가시 제거하고 요런 데 조금씩 있구나. 토미 언니가 줄게 와요. 이게 뭐야? 잘라야 되나 봐요. 먹기 좋게. 양이 엄청 많네. 이건 네 거야. 내 안 먹어. 정도 하고 조금만 기다려. 좀만 더 기다려. 저도 지금 좀 배가 고파서 저거를 다 만들고 난 후에 얘를 먹어줍시다. 바글바글 끓고 조금 숨죽인 느낌이 들면 노른자만 빼가지고 약간 죽 끓이듯이 해주면 돼요. 지금 뭔가 보글보글. 뜨거. 계란 넣는 거.
짠! 노른자만 완성. 와, 맛있겠다. 포미 보양식 완성. 언니가 좀 이따가 한 5분 뒤에 꺼내줄게, 알겠지? 울기 직전이다, 울기 직전이야. 드디어 끝! 딱이야, 딱이야. 근데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 폼이 좋아하는 계란 있잖아, 계란. 찍어서 부모님 보여줘야겠다. 폼이 맛있나? 이쁘듯하네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래서 요리하나 봅니다. 폼이 다 먹어간다. 저도 밥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팠어. 아까 낮에 사와서 조금 밥이 약간 뻑뻑해졌네요. 식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식은 밥 좀 좋아해가지고. 자. 와, 폼이 설거지했다, 설거지했어. 진짜 하나도 없다. 이제 내 밥을 좀 먹자, 폼이야. Hey guys, good morning. I want to arrange exactly how I want it. 끄고 배불러라. 기지개 쭉. 비키세요. 제발. 노래 좀 듣자. 뭐야, 이거? 귀여워. 이거는 좀 덜 말랐다. 이것도 좀 덜 말랐다. 우리는 들어도 들어도 안 질리는 노래. 딱 그런 노래. For so you can't be my sleeping bed when I come home. How can I move on when I'm sitting on you?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 더워 죽겠지만 여기는 너무 꽉 차고 여기는 헐빈해서 이거를 좀 섞으려고요. 가을, 겨울에 입는 블라우스들은 이쪽으로 옮기고 완전 여름은 여기로. 아, 너무 더워. 블라우스, 티셔츠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근데 정리된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여기는 나시랑 여기는 민소매들. 오프숄더랑 뭐 블라우스 같은 거. 여기는 긴팔 블라우스들. 여기는 이렇게 티셔츠들. 밑에는 접어도 되는 거. 자주 입는 바지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츠들. 운동복 같은 거랑 나이키 거. 다음에 여기는 후디, 뭐 맨투맨 이런 거. 이제 가을이 오면 입을. 대청소하는 김에 이것도 좀 몇 가지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눈썹 제품을 이제 여기도 그나마 좀 정리정돈이 됐죠. 여기는 여기는 계속 이런데요. 요거를 사가지고 얘네를 싹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아, 진짜 그냥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어요.
저는 내일 사야 할 거. 사야 할 거를 지금 좀 적어 놓고 있거든요. 브라운 색깔 렌즈가 없어서 렌즈랑 이니스프리 스키니 브로우. 노래가 소리가 너무 컸네. 스키니 브로우 잘 써서 이거 브라운 색깔로 하나 살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무인양품 그 정리함. 캔들이랑 디퓨저가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도 내일 살 것 같고. 머리 빗 좀 큰 거. 일단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눌러요. 요거 하면은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져서 사야 할 걸 이렇게 해놔요. 내일 혼자 한번 코엑스를 가봐야겠어요. 드디어 코엑스 와가지고 오늘 할 거 첫 번째로 처리했습니다. 오렌지 렌즈 사기. 자주까지 구경을 했습니다. 자주도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 오이쇼도 그렇고 여름엔 세일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디퓨저랑 정리함만 사면 돼요. 아, 정리함. 무인양품 정리함. 그냥 똑같은 걸로 이걸 하나 사고 이거 뚜껑 있는 걸로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맥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포장을 넣고. 전쟁하듯이 한 1시간 반 만에 다 샀어요. 맥날을 포장을 해봤어요. 세트로 어니언 소스가 있다길래 바로 저걸로 시켜봤습니다. 아 맞다, 포미꼬 뭐 하나 사왔어요. 바로 알아보네. 그 당근같이 생긴 게 이제 거의 뭐 다 뜯겨가지고 하나 새로운 거 샀습니다. 냄새 맡아봐. 어때? 딱 네 사이즈네. 진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정신도 없고 무겁고 아직도 여기에 그 종이 가방 끈 자국 남아있어요. 아 맛있겠다. 외지 감자 나와서 너무 행복해. 아 저는 저는 지금 10시 반쯤이거든요. 11시 반까지 자유롭게 좀 보내다가 그 후에 오늘 3시까지 편집을 할 거예요. 하면 되겠죠 뭐. 일단은 먹어봅시다. 저는 일단 맥날 메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슈비 버거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토디. And dresses for the evening and things like that. I'll put those in so you can have a look. 이렇게 다 챙겼다. 모던 스컬프터라는 브랜드 모자고요. 이거는 리바이스 어반 아웃피터스 갔을 때 샀어요. 파리에서. 그다음 이 바지는 찰랑찰랑거리는 소재로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얇은 면. 60 구경하다가 진짜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서 안 사올 수 없었습니다. 리얼리제이션. 사면은 이런 에코백을 항상 같이 보내줘요. Nice day of mine cuts off my rest both ways. Feel like giving up.
좀 붙였어요. 얼굴이 트질 것 같아요.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도 가져왔거든요. 원래 거의 샐러드랑 그 빵 같은 거는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오긴 하는데 그 가게 안에서는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힐링을 좀 하면서 거기서 먹고 왔어요. 이건 뭐야?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완전 대짜용. 제가 또 커피를 좀 많이 마시다 보니까 지연이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아, 생일 선물이 아니고 이게 그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양이 완전 딱 맞다. 얼음 소리 냄새. 노래를 들어야지. Nobody sees, nobody knows. We are a secret, can't be exposed. But two and two together forever will never change. Two and two. TV를 끝냈습니다. 머리 말리는 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최고 더운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영상 찍을 준비를 다 했고요. 저는 영상을 찍고 오겠습니다. 소미야, 너도서 들어와. 언니 영상 찍는다. 소미 가자. 소미랑 잠원 한강공원에 왔어요. 소미가 한강 오니까 너무 좋아해. 소미 걷자. 귀여워. 일로 와. 귀여워. 소미 오늘 실컷 뛰자. 와, 영상 올리고 바로 나왔거든요. 한강 온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인 한강. 한강 대박. 여름밤에 한강 와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밤 늦게까지 있는 거 좀 좋아했었는데. 원래도 해볼까? 어미야. 어미야. 포미 오늘 언니가 샤워 제대로 시켜줄게. 여기 포미 통통이배. 포미는 항상 이렇게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아, 좋아. 집합을 해봅시다, 그냥. 집합을 했었고. 아이, 이 이도 귀여워. 언니, 빠빠 먹고 올게. 장갑을 끼고, 일단 살을 발라야 돼요. 저는 닭가슴살. 저는 치킨 부위 중에 가슴살을 제일 좋아해요. 퍽퍽살. 날개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밥은 먹을 만큼. 현미랑 곤약살이 들어간 밥. 파. 저는 시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라고 생각합니다. 파기름. 파기름만 있으면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Yeah. 그냥 파에 아무거나 볶아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치킨 좀.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요? 또 빼먹을 수 없지. Faction at the end and put a collection in the no friends with me section. Yeah. 최근에 다시 프렌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이어서 보려고. 해봅시다. 아, 배불러.
jet, fly away with me in the sky. I'ma drag my heart in the asphalt. I think love hates me to left. Fast cars rear right off and up. Fast cars speed away with fuel like a fast walk.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 나와야 되는데. 아 맞아,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저 그거 뭐야, 속눈썹 펌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쫙 올라가 있습니다. 뭐 눈을 뭔가 못 뜨는 상황 이런 거를 되게 못 참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시간 적게 해도 되니까 안 할 수 있냐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증상 같은 게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할 거는 다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 43분입니다. 쟤는 또 혼자서 뭐 호미야, 혼자 뭐 해? 목걸이 꼈네? 오늘은 선글라스까지 챙길 거예요. 너무 덥다. 오늘의 OOTD입니다. 오늘은 엄청 훌렁훌렁 편한 흰 바지 입었고요. 브랜드 이름이 모르겠다. 오드원 아인가? 거기 제품이고. 네, 우신사에서 샀어요. 가방은 체인 백팩으로 맸어요. 오늘 립 컬러는 맥, 칠리. 블러셔는 웜소울이랑 그다음에 베네피트 캘리포니아 그거 이렇게 섞었어요. 여기 지금 땀 장난 아니야. 신발은 요거 신었어요. 맥날을 왔습니다. 맥날 와서 커피 테이크아웃. 지금은 파주 쪽으로 가고 있어요. Gotta give it up for the one time, two times. You know I see the dollar signs in your eyes. You know you gotta make time to win. 이 노래다. 아주 자유로 쪽에 있는 전망대 누룽지 삼계탕이라는 곳이에요. 이런 데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누룽지 백숙 같은 거? 이게 35분 정도 걸려서 좀 주변에 그냥 걷고 오기로 했어요.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단 나으니까. 방금 모기 물렸다. 모기 물렸어. 드디어 먹으러 왔어요. 에어컨 짱이 엄청 커. 아, 동치미. 아따. 지열지열. 아, 이게 누룽지구나? 얼음도 들었고. 이거 뭔가 조합이 딱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와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 좀에는 분수 있고 딱 근교의 느낌이죠. 뜨거워. 아 여기서 진짜 가깝다. 14분. 아 프로방스. 파주 프로방스가 여기 이쪽이네. 파주 아울렛 입성. 리바이스 아울렛이 있길래 구경하다가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I just got paid today. Looks like I got bills to pay. I do not pray for plays. I do not play for praise. No. And I got dirt on my face. Broke like I've been in the trenches. 결국은 이걸로 계산. And I still do it the same. I gotta eat like it's air. 이건 잠기지가. 아, 진짜. 이거 진짜 빠른 구경. 맛있다. 응.
감자 맛있어. Hit the mall, drip, check your wallet. Options, you ain't even really gotta be self-conscious. Hell yes, sir, the compressor, investor in the Tesla, in the gadget, inspector. Tell me what works, I'll be back in a second. How stubborn, so go ahead, get your money. Yeah, so go ahead, get your money. 영화 보러 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본다. 이거는 피스다. 피스. 와 귀엽다 이 투샷. 지온이를 만나서 귀를 하나 더 뚫었습니다. 여기 맞나? 살아 돌아왔습니다. 귀도 뚫고. 낮잠을 한번 자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낮잠이 그렇게 잘 안 오더라고요. 엄청 피곤한 거 아니면 행복해. 행복을 느껴야지. 화이트 마카다미아도 맛있긴 한데 그냥 딱 보이는 거 바로 달라했어요. 이 겟레디 위드미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이 되었네요. 지금 벌써 9시 29분이네요. 저 후쿠오카 갔다 와서 살이 좀 쪘거든요. 요즘에는 한 끼만 먹고 있는데 오늘은 아침에 서브웨이를 먹었으니까 빵을 먹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샐러드를 먹을 건데 오리고기를 훈제 오리 슬라이스 요거를 구워서 그래도 조금 육류를 같이 먹는 느낌으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불 올리고 있어요. 카메라 배터리 충전 중이라서 휴대폰으로 오랜만에 찍고 있어요. 맛있다. 나 이게 양이 좀만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만두도 먹고 싶고. 됐습니다. 이게 좀 말라 보이네요. 잎에 주는 영양제라서 잎에 좀 이렇게 뿌려줘요. 밥 냄새나. 거의 12시가 다 됐네요. 저는 이렇게 민낯으로 모자 쓰고 머리 감고 왔어요. 제가 오늘 촬영하는 게 있어서 네, 여기 동네가 어디더라? 옥수동? 그러니까 아직 없어요. 오늘 날씨 완전 좋네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촬영장 여기 이렇게 햇볕이 딱 보이고 너무 좋아요. 저 근데 스튜디오 촬영은 처음이라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왔습니다. 처음이라서 되게 떨려요. 어떡해. 옷은 제 게 아닌데 거의 평소에 제가 입는 거랑 비슷하죠. 신발은 제 거겠지만 잘하고 올게요. 공사를 하네. 어쨌든 잘하고 올게요. 와 이쁘다 하늘. 끝났다.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진짜. 샐러드 조금 먹고 빈츠 3개 먹고
아메리카노도 두 모금 마시고 좀 배를 까야 되는 의상이었어가지고 네, 좀 밥을 못 먹었습니다. 한옥마을, 한옥마을. 어, BGM 좋고요. 좋은데? 지금은 성북동에 왔습니다. 여기 슬로우 가든이라는 성북동에 있는 레스토랑 겸 카페에 왔습니다. 진짜 하늘 가을 같다, 가을. 우와. 아씨, 겁나 먹을 거야. 먹겠습니다. 어, 속눈썹 붙여가지고 눈이 좀 다르죠. 네, 갑자기 딱 붙여주셨어요. 슬로우 가든으로 오세요. 진짜 배부르다. 와, 다 먹고 그냥 시원한 밤이니까 드라이브를 좀 가려고요. 일요일의 마무리는 드라이브죠. 노래 나옵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 I fall in love too easily. I fall in love too fast. 이 노래 좋아. 오랜만이다 이 노래도. 어, 여기 이쁜데 많다. 거릴 것 같아서 그냥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든 가면 되지. 너무 시원해. 날씨 좋을 때 이 노래지. 사운드 업. 많다. 아, 자전거 타고 싶다. 결국 반포한강공원 왔습니다. 사람도 많고. 이쁘다. 밤에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런 시간에. 비어가든 비어가든. 한잔 갑시다. 여기네. 아, 이거 먹어볼게. 그럼 자기 우리 하나씩 시켜보자. 그래.